일본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다른 호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상황 한일 갈등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왜 그렇게 해야 되죠? 기존대로 하면 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포터레지스트 EUV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3개월 보다를 해둔 그 이유가 뭐죠? 굳이 한 품목씩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뭐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영양자 특위위원회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.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. 이거는 그냥 물건을 슈퍼마켓에서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공정에 해당되는 거고 이 공정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적 계획을 전제로 1,000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잘했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의 음성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한 수준에 1,000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못 가게 하면 그 다음 품목을 허가를 안 해주면 역시 아베 총리의 의도가 나쁘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해주면 저럴 걸 뭐하러 닫았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짓을 빨리 그만둬야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.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. 하나 풀어줬다고 해서 야 아베 총리가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